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7월 달 처음 뵙죠. 네,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거는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7, 8월 달이 많이 중요한 편이라서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수업을 하려고 해요. 7, 8월 달에는 그 2차 위주로 좀 공부를 네, 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2차 위주로. 네. 그 왜 그런 거냐면, 요즘에 이제 시험, 본시험이 네, 대체적으로 이제 1차는 좀 쉽게, 네, 무난하게 출제하고, 그리고 2차를 좀 어렵게 출제하는 편이라서, 지금 이제 7, 8월 달 요 시즌에 2차를 좀 하셔야 동차로 합격하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말까지 2차를 좀 어느 정도 뭐 성과를 좀 내면 9, 10월 달에 이제 동차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차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8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2차를 좀 잡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이제 9, 10월에 1차랑 뭐 이렇게 2차를 같이 해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2차생들은 그냥 여전히 우리 2차 위주로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지만, 그, 동차 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예, 2차를 좀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 자,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는 이제 세 과목이 있어요. 이제 중개사법이 있고요. 또 공법이 있고, 공시제법이 있고, 뭐, 그렇죠? 예, 이렇게 있는데, 자, 2차 공부를 좀 위주로 해라. 그러면 요 세 과목 중에서 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예, 중개사법 위주로 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공법을 위주로 공부한다 예, 이러면 그 합격의 전략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얘를 이제 모의고사 점수대로 해서 80점대 예, 요 이상 이제 좀 나올 수 있도록 끌어올리시는 거. 요게 이제 2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공법하고 공시세법은 뭐 이제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그 확실히 맞출 수 있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공법 전에는 이제 공부할 때 중개사 공부할 때 공법에 여섯 개의 법이 있잖아요. 여섯 개의 법 중에 세 개밖에 안 했어요. 공부를 실제로 세 개. 제가 공법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는 버리고 세 개만 했는데 그 세 가지 법률을 좀 소개할게요. 제가 공부한 세 개. 뭐 따로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공부 세 가지만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한 거 말씀드릴 건데, 일단 국계법 있죠. 맨 앞에 있는 거. 예. 국계법이라고 하나요? 국토법이라고 하나요? 국계법. 네, 국계법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이렇게 세 개만 했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뭐, 그래도 뭐 본시험에서 50점 넘겼던 것 같아요. 60점은 안 됐고, 50점 넘겼던 것 같습니다. 뭐, 중개사법은 잘 했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강의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가 공부할 때는 이 공법을, 딱 세 개만 딱 선택해가지고 공부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버려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공법 그 시험 난이도가 되게 그 쉬웠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작년의 공법이.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예. 작년 공법이 사상 최고로 쉬웠습니다. 우리가 34회 이렇게 시험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쉬웠어요, 공법이. 예. 그래서 올해는 더 쉽게 나올까요? 아니면 좀 어렵게 나올까요? 예, 당연히 어렵게 나왔겠죠. 작년에가 공법이 사상 최고로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 가지 법률만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예, 뭐 제가 공부한 방법인데 그냥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은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예, 공시법을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이제 9회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는 게 35회고 저는 9회니까 세대가 좀 다르죠. 어? 완전히 옛날 구닥다리 시험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제 공시법을 좀 열심히 했고요. 세법은 막판까지 그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보기 한 2주나 3주 전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세법에서 3개인가를 봤더라고요. 16개를 다 이렇게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3개 맞는 건 당연하죠. 그것도 알아서 맞춘 거예요. 그냥 찍어서 맞춘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한 세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 한 네 개 정도 기억했죠. 기대했는데 세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랑 얘는 뭐 얼추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얘도 괜찮았는데 막판에 얘 때문에 아, 과락당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주도 안 됐어요. 한 뭐 1주 정도 이렇게 남기고 세법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이제 달력종이 있잖아요. 달력종이. 예, 달력종이 이제 뜯어가지고 지난 거, 가로로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나름대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어서 세목별로, 그러니까 뭐 취득세면 취득세. 벌써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율이 얼마냐, 이런 거. 뭐 국세나 지방세냐, 뭐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법이 세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하고요. 이것만 공부하겠다. 여기서 나오면 맞추고 못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이제 뭐 그냥 양자택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책을 찾아가지고 이 표를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거의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이제 딱 정리를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정리하면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이걸 정리하면서 공부가 되더라고.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거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요거 정리한 것만. 근데 본 시험에서 여덟 개 맞았어요. 그러니까 반타작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잘 한 거죠. 세법에서 여덟 개 맞으면 잘 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9회 시험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9회 때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였는데, 평균적으로 한 동차로 평균적으로 한 그 70점 이상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2차 위주로 하시고 전 부분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파트별로 나눠서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 7, 8월 달 되면, 많이 힘들죠? 힘들지 않나요? 예, 힘드시니까, 잠도 좀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것도 많이 좀 드시고, 수험생이 그 어떤 열량 소비량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9시간이라고, 이렇게 뭐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3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나요? 아니면 고 이상으로 하시나요? 그 우리 앞에 분 하루에 9시간 정도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뭐 더 하시나요? 뭐 덜 하시나요? 수업 듣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3학년에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9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여러분 자제분도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먹는 거 정도로 먹어야 돼. 엄청 잘 먹어요. 두뇌가 그 열량이 엄청 많이 소비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드시고, 잠도 좀 푹 주무시면서 낮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초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우리 수업 들어갈 건데, 이달에는 이제 예상 문제집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집은 기출 문제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예상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예상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조금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여기서 이제 목적은 재정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성격은 이제 법의 성격, 우리 중개사법의 성격을 말하는 거겠죠. 자, 대표 유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1가구 주택의 확보는 공인중개사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다. 여기서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 목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을 만든 이유. 근데 중개사법이 1가구 주택의 확보 뭐 이런 것들을 명문의 목적으로 할 일이 없겠죠.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자, 2번,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업을 육성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맞고. 그리고 이걸 명문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번 맞고. 3번,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공법적 요소가 있고, 그런데 이 사법과 공법의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왼쪽 여백에도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는데,
공법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냐면요. 관청이 개입을 해야 돼요. 관, 관, 그리고 민, 관대 민의 관계를 규율하면 이걸 공법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법 관계는 그러면 뭐냐? 민대 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법 관계는 관이 항상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럼 여기는 사법 관계, 사법적인 뭐 이러면 누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이 나올 필요 없고 그냥 민대 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제 질문에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일까요? 의뢰인과 개공. 그럼 그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민대 민의 관계니까 사법관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개공이 의뢰인에게. 그럼 민대 민의 관계니까 요 또한 무슨 요소다? 사법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법적인 요소 하나만 좀 소개할게요. 사법적인 요소는 여기 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행정 처분을 내린다라든가 뭐 취소 정지 이런 거, 형벌을 내린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공법적인 요소가 되겠죠. 행정 처분, 행정 형벌은 관에서 내리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공법적인 요소가 되겠다. 네, 디귿번은 맞죠. 니을번, 네,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다. 이 목적이 재정 목적인데 우리 손해배상 책임이 법제 30조에 있기는 해요. 네, 30조에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목적은 재정 목적은 제1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는 하지만 재정 목적은 아니다. 이거는 재정 목적은 아니다. 재정 목적은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미음번 공법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린 공법적인 어떤 관계는 뭐 감독상 명령을 하거나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내리는 걸까요? 관이 민에게 명령 그리고 행정처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형벌 이것도 관이 민에게 뭐 범법자에게 부과하는 거니까 이런 걸 무슨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뒷장 넘어가 보시고 자 1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 보시기 전에 2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 대한 별을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재정 목적이 법제 1조입니다. 예, 법제 1조인데 얘가 가장 최근에 기출되었던 회차가 21회예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21회.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한번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올해 35회 때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여기다 이제 뭐 넣으셔야 되냐면 공인중개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인중개사 다른 건 이제 뭐 안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라는 건 누구냐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용어의 정의의 문제를 보겠지만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냥 자격만 있는 친구가 업무를 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업무는 중개업무일 테고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은 그냥 자격만 있는 친구고 여기에는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업무를 하는 거냐면 얘네가 업무를 하겠죠. 누구랑 누가요? 개공과 소공이요. 네. 그래서 요 두 사람을 합쳐부르는 말이에요. 뭐가? 공인중개사가. 얘들의 공통점이 공인중개사니까. 얘네가 말 그대로 뭐를 해요?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률 용어에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는 말이 없어요. 다시 한번 법률 용어에 요 둘을 합쳐 부르는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재정 목적의 공인중개사구나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누구랑 누구 포함한 거라고요? 개공과 소공을 포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3번에 보면 개공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여기다가 개공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소공이 빠지게 돼서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딱히 없지만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6번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등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썼다. 요 맨 앞에 주어를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만약에 이제 주어를 넣었다면 누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러면 중개보조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중개부조는 이 업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단순한 업무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함정으로 걸릴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공인중개사 말고 개공만 넣으면 안 되고 왜냐면 소공이 빠져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넣으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소공을 중개보조원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들의 이제 업무를 정할 거예요. 예, 이들이 이제 업무를 이렇게라 저렇게라도 정할 거고요. 그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업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뀔 거냐면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12만 명이 있는데 그 12만 명의 개공은 모두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하겠죠. 왜냐면 법으로 다 정해놨으니까. 예를 들자면 확인설명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를 전국 어디나 서울이나 부산 다 작성 교부할까요? 아니면 서울 개공만 이거 교부할까요? 전국 어디나. 그렇게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산업을 육성할 거냐면 이들이 이제 종사하는 산업이 무슨 업이 되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공과 소공도 국민이지만 개공과 소공의 어떤 중개의 의뢰를 통해서 거래한 당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도 국민이니까 모든 것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럼 우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2번 문제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없고 자 1번 문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네,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규율한다, 감독한다, 규제한다 이런 거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법에는 많이 썼던 표현인데 지금은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국민들이 뭐 왜 나를 규율해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규율, 뭐 규제, 감독 이런 거 안 쓰고요. 이런 거 표현 좋지 않아요.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런 거. 재산권을 보호한다. 라고 했는데, 재산권을 보호하는 걸 공인중개사법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죠. 재산권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니까, 재산권이 아니라, 뭐에 이바지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거래질서라는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거래질서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목적이에요. 부신법이 뭐 약자입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 네, 이때 이제 거래 질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인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고. 3번 문제. 네, 법의 성격 틀린 거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다 이랬는데, 이 기본법 위에다가 일반법이다라고 하나 좀 적어주시고요. 보통 이제 특별법이다라는 말 사용할 때는 일반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기본법하고 같은 의미이기도 하긴 한데,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3번 문제 위에다가 법을 4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민법 있고 상법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있고요. 그리고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이렇게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법을 4개를 한번 좀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농업협동조합법 왜 나왔냐면 이 법에 의해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건 아시죠? 그죠? 지역농업협동조합. 자, 여러분,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중개업 못 해요? 중개업 할 수 있죠?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하고 중개업해야 돼요? 아니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 등록 없이. 그쵸? 예. 업무 보증은 얼마 이상? 2천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만 아셔도 돼. 더 이상 이제 범위 넓힐 필요가 없는데, 얘가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등록을 안 해도 되느냐. 중개사법에는 꼭 등록하고 하라 그랬고 구조에 안 하면 3년 3천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근거 법이 얘예요. 이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 할 필요 없다. 등록할 필요 없다라고 이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한테는, 이 조합한테는 이 법을 먼저 적용할까요? 아니면 이 법을 먼저 적용할까요? 순서, 적용 순서. 네? 이 법. 그러니까 등호가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법은 이런 법들에 비해서 또 우선 적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민법은 모든 백성한테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 상법은 그 백성 중에서 상인인 백성한테 적용한다는 뜻이고 공인중개사법은 그 상인 중에서 우리 개공이 상인이잖아요. 상인 중에서 중개업을 하는 상인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다 보니까 등호가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똑같은 법인데 우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적용되어지는 법을 우리는 무슨 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적용된 이런 애를 특별법. 네, 얘를 특별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적용되는 법이 뭐겠어요? 얘보다 나중에 적용되잖아요. 일반법. 뭐 내지는 기본법.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보면 얘가 특별법이고 얘가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는 또 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얘네에 비하면 얘는 무슨 법이 되겠어요?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요. 두 가지 지위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서로 좀 그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일반법이자 특별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줬냐면 기본법 내지 일반법이라고 줘도 되고 특별법이라고 줘도 돼요. 그러니까 1, 2번이 다 맞는 거야.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일반법이자 특별법. 그러면 상법은 뭐에 비하면 그 특별법, 뭐에 비하면 일반법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볼게요. 중간에 껴있으니까. 민법에 비하면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에 비하면 일반법. 그 얘는요? 민법은. 얘보다, 민법보다 더 넓은 개념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법이에요. 모든 법의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특별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머니 모자를 써서요. 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법. 그러니까 어머니는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다 받아주잖아요. 누구나 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 2번 다 맞고 3번 중개사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뭐다? 국내법이다. 반대말은 국제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번 맞고 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민법과 상법이 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되지 않죠. 오히려 뭐가요?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중개사법은 아까 공법적인 요소, 사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혼합법이자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이 아까 우리 제가 살짝 그림 그려드렸던 거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갔지? 아, 우리 저 앞에 대표형 문제 있겠다. 여기 보면 공법적, 사법적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중개사법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교차하게 그렸잖아요. 교차. 네, 이렇게 중간에 교차하는 영역에 있는 거를 무슨 법이다?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 뭐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중간적인 요소에 있다. 네, 그러니까 사법적인 요소와 공법적인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3번도 보셨고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가 없네. 자, 용어의 이제 정의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자, 용어의 정의에 대한 여러분 별 3개만 잡아주시고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40문제 모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용어는 이제 많이 있지도 않아요. 딱 6개밖에 안 됩니다. 자, 용어 옳은 것 1번 개공이라 함은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어디부터 다 그냥 틀린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부터 틀렸죠? 그리고 업을 영위하는 자도 틀린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개공은 뭐라고만 정의해야 돼요? 등록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애는 뭐죠? 도대체?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자격은 있는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개공은 아니고. 그럼 얘는 뭐예요? 응? 그러니까 자격은 있는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대. 그렇죠.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이지. 얘는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네. 개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되려면 뭐한 자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돼. 등록한 자. 얘 등록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제. 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뭐 있어야 돼요? 의뢰, 일정한 뭘 받고요? 그 보수. 그리고 중개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중개를 뭐로 행할 것? 업으로 행할 것. 이 업에다가 3번. 1, 2, 3이 다 들어가야 이게 네,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면 업이라는 표현이 빠졌죠? 자, 3번.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라고 해놓고, 가로 전체 채색을 좀 잡을게요. 자, 가로 전체 채색을 좀 잡을 건데, 얘가 함정이 되게 잘 걸려요. 일단 소공은 뭐냐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얘가 하는 일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가로에 뭐라고 했냐면 개공,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에,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도 있잖아요. 그죠? 법인인 개공에 사원 또는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포함한다는 건 맞아요. 요것도 함정 되게 잘 걸리거든. 포함, 제외.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포함하긴 할 건데 공인중개사에다가 가로를 했으니까 사원 또는 임원인 자 중에서 뭐 인자를 포함한다라고 해야 돼. 공인중개사 인자를 포함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원 또는 임원인 100%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빼볼게요. 얘는 몇 분의 몇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돼. 3분의 1 이상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이면 다 소공으로 본다? 이러면 안 돼. 다시 법인인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뭐가 있어야 소공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공인중개사여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표현 없이 줬잖아요. 네. 여기는 포함하는 건 좋은데 사원 또는 임원인 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해야죠. 모든 사원 또는 임원을 소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여기가 틀린 겁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뭐를 그냥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을 취득하면. 뭐 딱 떨어지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세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가끔 뭐를 주냐면 외국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 외국법에 의해서 뭐 일본법, 미국법 뭐 이런 거. 근데 그 외국법에 의해서 뭐 어떤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 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5번.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중개가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법률행위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중개라는 게 매매하고 교환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중개는 이런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인 거지. 이 행위 자체가 중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틀렸죠? 자, 넘어가시고 4번 문제. 용어 틀린 거 이랬습니다. 중개업 뭐 나왔어요?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의뢰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 받아야 되고 중개를 뭘로 행할 것? 업. 딱 떨어지는 중개업이죠. 그죠?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얘도 어때요? 맞고. 3.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라고 해놓고 아까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또 옳은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요 말을 빼먹어서 틀렸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기다가 포함에다가 이거 포함이냐 제외냐 이게 출제 잘한다.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 있다 이러면 무조건 뭐다? 소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은 두 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 밑줄을 좀 하나만 쳐볼게요. 우리 소공이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는 확인설명서라는 거 있죠, 그죠? 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7월 2일 날 확인설명서가 좀 개정이 됐더라고요. 좀 조금 많이 개정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개정돼서. 다음 주에 그건 제가 자료 만들어서 배포해드릴게요. 확인설명서가 원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좀 일부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이제 개공이 이제 우리 주택 임차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고요. 다음 주에 제가 개정된 거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다 아니면 작성 못한다. 작성할 수 있다. 네,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개업무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딱 두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누구랑 누구? 개공과 소공. 아까 우리 재정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둘만 중개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하고 개공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누구는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중개보조원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4번 개공이랑 하면 뭐한 자라고 정의하면 돼요. 등록한 자. 여기도 설명 잘 들어갔네요. 자, 5번은 중개보조원 이랬는데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 요 자리에다가 아시다시피 중개보조원은 요 자리가 제일 잘 걸려요. 함정이. 예. 그래서 여기는 공인중개사 인자 아니면 아닌자. 아닌자라고 줘야지. 인자면 안 되지. 아닌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된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들은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 맞아요? 아니면 나머지 또 틀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자, 한번 보세요. 되게 이거 많이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업무하고 관련된 단순한 업무가 맞아요. 네? 네. 관련 없는 단순한 업무는 없는 거지. 그죠? 관련된 단순한 업무. 요거 맞는 표현이에요.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거. 요거 들어가는 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요거 맞아요. 요거랑 관련된 단순한 업무.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설명서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개정된 것 중에 뭐 다음 주에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현장 안내를 확인 설명서에 누가 했는지 이렇게 표시하도록 그 서식을 바꿨더라고. 그러면 자, 질문. 현장 안내를 얘만 해야 돼? 개공이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얘만 해야 돼? 얘도 해도 되지. 그럼 소공은요? 괜찮지. 그래서 이제 쭉 해놓고 누가 현장 안내를 했는지 체크하도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 보조는 현장 안내할 수 있고 개공도 할 수 있고 소공도 할 수 있는 거지. 현장 안내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얘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그리고 뭐 개공하고 소공은 원래 하는 거고. 자, 이제 5번 문제 넘어가시고요.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요 문제는 별을 하나만 잡으세요. 함정이 좀 많이 걸려서 좋은 문제입니다. 자,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사용대차 밑줄 한번 해주시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까? 행위를 알선. 네, 요거는 잘 들어갔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게 맞아요. 자, 일단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의 행위. 요 문장에서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얘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빠져야지. 이건 무상이잖아. 사용대차는 무상. 우리는 유상을 중개하는 거지. 무상은 그 사람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대차 빠지고 증여 사용대차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요것만 빠지면 되나요? 예. 그리고 이 행위가 매매교환 임대차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고 그럼 결과적으로 중개하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그 중계는 알선이다. 자, 2번 중계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을에 나왔고 중계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2번은 엄밀히 보면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냐면 하나가 빠졌어요. 의뢰랑 업이랑 사이에 뭐 하나 들어가야 돼? 보수. 보수도 받아야 되지. 요거 빠진 거예요. 빠지면 틀리고. 3. 공인중개사라 함은 자격을 취득하고 달라 끊고 공인중개사는 그냥 뭐 한 자라고 정의하면 돼요. 자격을 취득한 자. 네, 어떤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중계를 업으로 하는 자는 필요 없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얘가 자격 취득하고 업을 하면 얘가 뭐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얘는 개공이 아니고 등록을 안 했으니까. 4. 개공이라 하면 뭐한 자라고 정해요. 등록한 자. 4번이 맞네요. 그렇죠? 예. 자, 5번은 소공이라 하면 법인인 개공에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서 라고 했는데 아닌 자 아니고 인자로서 우리 공인중개사로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이면서 사원 또는 임원이면 얘를 뭐 한다고 포함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틀린 거죠. 아닌 자 아니고 인자.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여기 밑에 문제 밑에 여기에다가 우리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이걸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세 개.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세 개를 저한테 한번 좀 답변해 주실래요? 종별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이제 법인 좋아요. 네, 법인인 개공은 맨 마지막으로 적을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네. 그 다음에 또 개인인 개공 중에서 누가 있어요? 우리 부칙 개공을 좀 제일 먼저 적어볼게요. 부칙상의 개공. 왜냐면 이분들이 애초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세 가지 종별이 개공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수험생 중에서 뭐를 이제 질문을 가끔 하시냐면 부칙상의 개공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질문하시냐면 개공 아닌 자라는 주어에 개공 아닌 자라는 주어에 얘가 들어간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야. 자, 개공 아닌 자에 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는 개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공 아닌 자에는 요거 세 사람을 빼고 아닌 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개공은 맞아요? 예.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를 썼대. 그러면 제재는 뭐예요? 그럼 100만 원 과태료야. 신분이 얘가 개공이니까. 예.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얘는 자격은 있고 없고 없고 등록은 있고 등록은 해줬단 말이에요.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 있고 없고 있고 여기는 등록은 당연히 있고 자 법인 잘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돼. 법인 자격 있고 없고 법인 자격 있고 없고 그 있으면 누구한테 있고 대표 대표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격이 없는 거야. 법인의 자격을 취소를 못해요. 법인은 자격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자격 있는 거야? 대표한테. 대표한테.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한테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대신 뭐는 있는 거예요. 등록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격 취소는 얘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얘만 있으니까. 네. 그러면 법인인 개공에 자격을 취소한다 이러면 안 돼. 그 없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법인인 개공에 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등록은 취소할 수 있지. 등록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고 업은 의뢰를 받아서 보수도 받고 뭐 그 업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개업이 되는 거죠. 1번 중개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지만 뭐 첫 1번 문제부터 좀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다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게요. 중개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
그 다음 보수, 그 다음 업, 이어야 하죠. 요거 세 개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계는 을에 보수, 업,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계는. 네, 그러면 중계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중계. 알선 하면 중계. 알선만 하면 중계. 따라서 여기는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알선만 하면 중계니까. 근데 업이 되려면 의뢰와 보수와 업이 있어야지. 업이 되려면. 해놓고 중계라고 줬으니까. 보수 안 받아도 중계에 해당될 수 있지만. 맞아요. 보수 안 받아도 중계는 들어가지. 근데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맞네요. 네, 업은 보수 받아야 되니까. 중개와 중개업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 2번 중개는 개공이 아닌 자가 해도. 자, 개공이 아닌 자가 누구누구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개공에다가는? 개공에 누구누구 들어가요? 개공에. 부칙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그럼 나머지는 다 아닌 자냐.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들이 중개를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지만, 받지? 받아, 안 받아? 아니, 자식. 중개라고 줬잖아요. 두 글자로. 그 얘는 뭐가 아닌 거야. 업이 아닌 거예요. 업이 아니라니까. 네. 어쩌다 하는 거, 우연히. 뭐 60년 살면서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형사처벌 받지 않지만 중개니까. 근데 이거는 중개업은 누가 아니면 개공이 아니면 예, 다 처벌 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아니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그럼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데 딱 떠오르는 거 없냐 이거죠.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좀 이상한 거. 뭐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보고? 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맞지 앞에는 중개니까. 근데 중개업은 개공이 아니면 다 처벌받는데 다 징역 간대요. 막 3년 3천으로.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공 있잖아, 소공. 소공? 그럼 소공은 형사처벌 받아요? 안 받잖아. 소공은 업무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거 이러면 틀린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업은 only 개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소공은요, 정확히 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공은 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 거야. 업과 업무는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중개 업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소공은 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한다고요? 업무. 그러니까 업이 되려면 의뢰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의뢰는 개공만 받는 거야. 의뢰. 개공이 받아야지. 만약에 소공이 접수하면 안 되냐 해도 되지만 그거는 개공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거예요. 소공이 독립적으로 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공은 그냥 업무를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수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있기는 한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례가 있어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여기다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서 이걸 옳은 지문으로 표현하려면 단 특수법인 제외, 특수법인은 빼는 거예요. 그건 특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들어갔다고 치고 맞는 표현이에요. 3.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여기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약속을 했다 아니면 요구했다. 약속했다, 요구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받은 거 아니면 안 받은 거. 안 받은 거. 따라서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는 미수라고 얘기를 하죠. 미수. 미수. 미수는 기수의 반대말. 안 받은 거. 따라서 얘는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 요구만 한 거니까. 예, 이거는 미수금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업으로 행하는 것인 계속 반복 영업적으로 그렇죠. 무슨성이 있어야 돼. 계속성과 반복성.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계속성과 반복성 이런 게 있어야 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이 좀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우연한 단일회 이런 표현들이 잘 됩니다. 기출이 별도 좀 하나씩 잡을게요. 우연한 기회에 단일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지금 주는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 따라서 얘는 중개업이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올라가서 2번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형사처벌 받는다 가로 열고 단 특수법인 제외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완벽한 문제가 되겠죠. 단 특수법인 제외. 소공은 원래 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특수법인은 예외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7번 옳은 거 이랬습니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안 받았대. 약속하거나 뭐 요구만 했다. 이건 업에 해당하지 않고 약속 요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금전소비 대차. 되게 좋은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 요거 질문을 좀 자주 하시는 내용이라서. 자, 우리가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그죠?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일단 소유권 같은 것들이 포함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가장 우리 일반적인 거. 소유권 포함, 소유권 제외. 포함. 그러면 소유권은 어떤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득실이 이루어지죠? 매매. 네, 매매. 우리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있으면, 이 계약을 통해서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 그러니까 요거 소유권은 대표적인 중개 대상 권리예요. 근데 이게 꼭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면 뭐 담보 물건이든 아니면 용익 물건이든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담보 물건이든 혹은 용익 물건이든 이런 거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다 들어가.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무슨 계약을 통해서 득실이 이루어질 때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득실이 되기만 하면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담보 물건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권리 하나만 좀 얘기해 볼게요. 담보 물건 중에서 대표적인 권리 저당권. 그러면 제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슨 무슨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당권은 어떤 계약을 통해서 설정이 될 수 있어? 그대로 붙여보면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계약을 통해서 득실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얘는 개입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 언제 잡아주느냐 이거예요. 저당권은 언제 잡아주는? 여기다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이 저당권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 저당권 하나만 이렇게 설정되어지는 경우는 없고, 그렇죠? 플러스 뭐 하고요? 금전 소비 대차하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뭔 얘기냐면 저당권을 괜히 잡아주지는 않잖아요. 뭐 때문에 잡아주는 거야? 금전 소비 대차, 돈 때문에.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가 잡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면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어디에 개입하면 되니까? 여기에 개입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뭐를 줬냐면 이걸 준 거야. 뭐 없이, 저당권 없이, 금전 소비대차에만 개입할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금전 소비대차 약정을 하게 되면 요즘에 잘 나오는 소위 금전채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금전 소비대차 약정을 하면 이제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뭐가 생겨요? 금전 채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첫 줄은 뭐 때문에 중개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저당권 때문에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이거랑 같이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본질 없이 뭐 없이 저당권 없이 이것만 알선할 수 있냐? 아니죠. 그거는 이거는 그냥 돈이잖아. 이건 금전채권은 받을 돈, 그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얘는 중개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나눴을 때 저당권이 나오면 중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없으면 이건 중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여기에는 중개가 개입할 수 없고 여기에는 당연히 중개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뭐를 하지 않는이라고 했죠?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요것만, 요것만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 3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물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이래 있어요. 자, 지금 밑줄 친 부분을 두 글자로 바꾸면 중개. 왜 이게 중개냐면 건물이 중개 대상물이고 그리고 저당권 이 권리의 설정 행위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 이게 뭐예요? 중개지. 이런 중개를 뭘로 했대? 업으로 했대. 자, 그러면 이 업으로 하면 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딱 떨어지는 중개업이죠. 뭐 전문 중개업? 건물 아니고 저당권 전문. 뭐 건물에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저당권이 꼭 건물에만 잡히라는 건 아니잖아. 저당권 전문 중개업. 자, 4번은 따로 별을 하나만 잡을게요. 자, 컨설팅 행위에 부조하여. 여기다는 채색 단어만 잡을 건데 빈출이에요. 일단 뭐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그럼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컨설팅 뭐? 업자. 이 사람은 직업이 뭐다? 컨설팅 업자예요. 컨설팅 업자 맞죠? 네. 근데 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뭘 했대? 중개 행위를 했대요. 그렇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좀 알 수 없어요? 음? 자, 여기에서 이게 잠깐만요. 이게 뭐 찾는 거지? 옳은 거. 네, 옳은 거. 옳은 거가 지금 3번이 옳은 거죠. 네, 3번이 옳은 거. 네, 옳은 거면 4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해당? 한다? 근데 여기서 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한 표현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네, 여기서 컨설팅 업자가 이 행위에 부수해서 중개 행위를 했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리고 해당한다고 해도 틀려. 왜냐하면 얘가 이 중개 행위를 뭐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보수를 받았는지 업으로 했는지 알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에 뭘로 했다면? 업으로 했다면. 그쵸?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겠지. 해당한다고 해도 안 되고. 그 지문을 정확히는 뭘 좀 받고 뭐 계속해서 했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정확하게 해주려면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데 그 기출 문제집을 보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컨설팅 행위가. 근데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업으로 했다면 뭐 이렇게 주거든. 업으로 했다면. 업으로 했다면 이거는 뭐 해당한다고 해야지. 근데 여기는 그 표현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는 게 맞는 정확히 맞는 표현이다. 자, 5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중개가 되려면 중개 대상물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뭐가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얘는 중개에 해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요 4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중개 행위가 뭘로 했다면 업으로 했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정확하게 이게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표현이 없으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